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시선을 가지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터치바이블 선교회 대표이신 김진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인을 가지고 지식적인 측면과 은혜의 측면들을 전달해 주셨는데, 오늘도 유대교를 가지고 또 지식적인 측면과 은혜적인 측면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노력해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크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그 질문 자체가 폭넓은 질문이 하지만 일단 아니죠.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들어가야 될것 그럼요. 같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유대교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유대교의 기원도 사실 뭐 결국에는 주전 70년 이전과 이후와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들이 많은데,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해야 될 것이며, 이 기원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요. 구약 성경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혹은 이스라엘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이스라엘 종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언뜻 기독교?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야훼 종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야훼 종교의 발상은 언제냐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야훼 종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제 이 야훼 종교는 바로 출애굽 광야 40년에서 이제 우리가 야훼 종교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야훼 종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워지건 이후에 성전 종교 또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야훼 종교인데, 야훼 신앙이다. 이제 영어로는 야훼 이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좀더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제가 이제 이런 그 지난 강의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바벨론 시대의 토라도 어느 정도 기록됐고,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유대교의 시작 혹은 유대교의 아버지 그러면 에스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450년경 에스라 느헤미야의 귀환 이후에, 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제 특히 느헤미야서 8장 전후로 보면 이제 그 성문 앞에서 이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성경 낭독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시작이다. 그래서 유대교는 성전 종교의 어떤 핵심이 아니라 토라 중심의 종교가, 토라 중심의 핵심이다. 이렇게 오히려 구분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라 이후 시대부터는 영어로 early Judaism 이렇게 씁니다. 초기 유대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유대교가 그런 식으로 기원이 되고, 결국 뭐 종교라고 표현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구분과는 다르고, 또 이제 권수도 이렇게 뭐 구분하는 게 24권으로 이렇게 총 이렇게 구성도 다르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보통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타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구분법들이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모세오경이다, 뭐다, 뭐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유대교의 경전은 구분 자체가 달라서 그 지점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아요. 잘 말씀하신 것처럼 타낙이라고 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타나크예요. 타하는 토라의 트에서 첫 이니셜을 따왔고, 그다음 나는 네비임 예언서를 네비임. 가리키고 있고, 그다음에 끝에 있는 크는 케투빔에서 크를 가져왔는데, 케투빔은 성문서. 성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나크는 모세오경,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우리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냐면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서가 그래서 있죠. 우리가 이제 이들은 예언서라고 말하지만,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다시 구분했을 때, 우리는 전기 예언서를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성문서는 가끔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시가서라고도 시가서라고 표현을 표현하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는 타나크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더 히브루 바이블 이렇게 히브루 씁니다. 바이블. 그래서 간혹 영어로 된 책들을 읽으실 때, The Bible 혹은 The Hebrew Bible 그러면 타나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는
더 히브루 바이블이나 더 바이블로 쓰지 않고 네네. 올드 테스트먼트. 그렇죠. 올드 테스트먼트. 네, 이렇게 우리는 그렇죠. 구분한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나크가 오늘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24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사무엘서, 열왕기서, 네. 역대기서 네.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을 우리는 상하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상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24권이라고 하는데 네. 좀 더 말하면 39권이나 24권은 네. 권수만 숫자를 세는 게 다를 뿐이지 같은 네.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아무래도 모세오경이라는 게 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토라라고 불리는 네, 거니까. 토라라고 불리는데 다른 거하고 보는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나요? 어떤가요? 토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혹시 이제 파라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파라샤는 저는 정말 무슨 말이냐면 네. 하스모니안 시대, 즉 예수님 오시기 이전, 헤로드 네. 왕조 이전에 네. 유대인들은 네. 마카비 네. 혁명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한 백 년 정도를 네. 이뤄요. 이때 생겨난 그 성경 읽기법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법이 있는데 네. 이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네. 시기에도 탄생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 네. 읽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1년을 54주로 나눕니다. 네. 54 포션으로 나눠서 원래는 52주죠. 네, 네. 근데 이제 윤달이 있는 윤년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해서 54개 포션을 나눠서 네. 성경을 읽어요.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56인데요. 유대인들이 56 된다 그러면 56번의 파라샤 본문을 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가 거기서 읽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읽도록 쭉 뭐 그렇죠. 하는 네, 그게 바로 이제 54개 포션 그거를 파라샤라고 합니다. 그걸 파라샤라고 하네. 네. 아.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 파라샤의 시작은 이제 마탄 토라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 네. 율법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네. 1년을 돌아요. 이제 그 같은 날로 돌아오는 거죠. 네네. 그때는 심하트 토라라고 해서 소위 토라로 기뻐한다 이런 네. 말인데 네.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이 과정에서 포션을 나눠서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토라, 모세오경을 54개 포션 나눈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의 사람, 네. 상권의 사람이라고 네. 할 때는 토라의 이 54개 포션을 따라 네. 읽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예언서나 역사서는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파라샤와 함께 하프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같은 경우는 주일 대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 혹은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아, 오전 예배 때는 파라샤를 읽고 오후나 저녁 예배 때는 네. 하프타라 본문을 읽어요. 하프타라 본문은 뭐냐면 파라샤 본문에 맞춰서 네. 영어로 우리가 패럴렐이라고 하는 병행이죠. 아. 예를 들면 레위가 제사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네. 뭐 하프타라 중 예언서나 역사서 혹은 성문서 중에 제사와 관련된 본문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읽는 거예요. 굉장히 균형 잡히네요. 굉장히 균형 잡히죠. 그래서 파라샤를 읽으면 네. 지금 토라를 중심으로 네. 역사서, 아까 우리 이제 타나크로 따지면 예언서와 예언서, 네. 성문서를 성문서. 다 읽는 거죠. 우리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네, 네, 네. 이 파라샤대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신약 성경이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생각하냐라고 할 때 저는 네. 이 파라샤 읽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러 대학에 공부를 했는데 최종 이제 PhD는 바르일란이라는 대학에서 바르일란, 공부했는데 라삐들이 세운 학교죠. 네네. 제가 히브리 대학과 텔라비벌 대학을 다닐 때는 이렇게 잘 접해보지 못한 광경 중에 하나가 네. 학교에 딱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이번 주 파라샤입니다라고 학생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토라의 삶을 살도록 네네. 파라샤 그걸 갖고 이제 교수들이 해석을 네. 해요. 네, 네. 해석을 해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라샤 본문을 두고 네. 예를 들면 수학과 교수, 화학과 교수, 뭐 또 네. 토라 또는 뭐 유대교 전공자들 중 다양한 전공의 네. 랍비들이 있어요. 네, 네. 이 랍비들이나 혹은 선생님들 중에서 네. 이 파라샤에 대한 해석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설교 본문이죠. 네, 네. 이번 주에 어느 교수가 이렇게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다 이러면서 전교생에게 나눠줍니다. 지금도 그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파라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들어가면 네. 몇 년치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구나. 언제든지 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 해에는 이 본문으로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네. 해서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들이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 파라샤가 예수님 이전부터 사용된 거 아니에요? 네. 2000년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도 토라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은혜가 됩니다. 저는 네. 만약에 이제 뭐 이거는 요즘 우리가 좀 비판적 견지를 갖고 있는 백투제로살렘에 네, 대한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 교회들이 네. 바로 이제 이 파라샤로 네.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본래 예수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실제로 그랬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본래 것으로 돌아가서 네. 파라샤로 읽는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말씀을 듣는 내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균형 잡히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책이 다니엘서에 관련된 설교집이었어요. 근데 감사했던 게 그 책은 7장 이후 다니엘서 7장 이후로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 건강한 해석 위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니엘 6장까지 4자굴까지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다니엘 7장 이후는 거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설교단에서도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환상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통 읽는 건 뭐 맥체인 성경읽기 정도지 네, 아 이거를 정말로 이런 균형 잡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 그건 좀 부럽네요. 저는 유대인들이 네. 참 부럽고 또 하나는 요즘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참 네. 부럽다는 거죠. 유대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다시 읽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평생 자기들이 파라샤나 하프타라 본문을 갖고 네. 그 토라의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네. 아, 이 파라샤와 하프타라가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조차도 네. 굉장히 지금 목사님 표현처럼 균형 잡힌 이렇게 해서 매년 그렇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네. 해석하고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 좀 한국 교회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제가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만 해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진짜 성경대로 보는 네. 거예요. 네. 사실 신천지가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한테 와서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이거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 제가 잘 못 읽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말씀 공부해 봅시다. 관계 속으로 그렇게 접근했던 건데. 만약에 신천지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파라샤와 그걸 통해서 균형 잡히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이렇게 읽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신천지 놀라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제가 이 터치 바이블을 하면서요. 네. 저희 주일 공동체가 있어요. 네, 네.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파라샤와 하프타라와 신약 성경으로 네. 성경을 벌써 이제 두 번째 읽는 거죠. 예전부터 읽은 분들 중에 벌써 한 다섯 번째 읽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인데 네. 성경이 된 작년에 이 본문 갖고 이렇게 묵상했는데 하면서 네. 또 새롭게 해석하는 그렇죠. 성경을 아주 여러 차례 읽어 네, 내려가는 네. 모습에서 많은 변화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성숙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숙을 가지고 오니까 유대인들은 네. 토라 사람이다라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오해와 진실에서 네, 이렇게 네, 팩트 네. 체크를 해보면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오해도 여기서 사실은 발생을 하고 좀 토라를 좀 제대로 이해하자면 신약 성경과 함께 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너희가 들었다라는 게 바로 토라거든요. 토라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토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라고 할 때 목사님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균형 잡힌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세의 언어라는 책도 냈고 예수의 언어라는 책도 냈는데 그런 견지에서 제가 네. 예수님은 모세의 언어를 이렇게 해석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네. 예수님의 언어까지 또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말씀 운동이 좀 많이 한국교회 일어나면 좋겠다. 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아까 메시아닉도 이제 신약은 그렇게 본다고 했는데 이는 유대인한테 유대교인들한테 신약은 다른 의미잖아요. 완전히. 저주의 책. 네, 저주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방금 뭐 저주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 뭐, 타나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타나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은 어떤 개념입니까? 제가 이제 이런, 뭐, 다른 질문 형태지만, 지금 이런 질문 앞에 제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요. 네. 제가 이제 저주의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왜곡합니다. 당연히 왜곡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추적은 뭐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탈무드 시대부터라고 보고 있는데 그들 안에 더 히스토리 오브 지저스라는 책이 돌아다녔다. 네. 여기에 이제 예수는 결혼했다. 아이가 다섯이 있었다. 네, 네. 그것이 왜 우리 옛날에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네. 그 성별을 찾아서라고 네, 하는 네. 것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에도 보면 결국 뭐냐면 예수의 자녀들로 통해서 이제 이 성배가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네, 네. 이제 그 일부 내용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주이시들의 유대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 또는 왜곡시켰던 네, 또는 네. 공모해서 왜곡시켰던 네. 예수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들에게는 오히려 신약 성경으로 둔갑을 해서 그들은 일부 중에는 신약 성경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뭐 신약 성경에 대한 생각도 못 했고 뭐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뭐 예수는 이런 거고 예수의 뭐 옛날 콘스탄틴 대제가 뭐 태양절과 함께 네. 예수를 뭐 이렇게 우상화하고 그렇게 해서 제국의 종교로 만들었다니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메시아닉 유대인들, 즉 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의 그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라고 하는 그 이제 조사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오리지널 신약 성경은 네. 읽고 난 이후에 특히 사복음서를 읽고 난 이후에 변화받은 아.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래 됐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모세 언어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 네. 새로운 적용,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메시아 유대인으로 네. 많이 이제 변화되고 돌아오는데 왜 그러냐면 해외 살면서 네. 기독교인들도 보게 되고 타 종교도 보게 되고 타 문화를 보게 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토라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네. 우리 예수 운동은 타 문화, 네. 타 종교,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쓸어 담는, 품어 안는 네. 이야기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설득이 되고 아 이것이 예수 운동의 경우는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구나 하나님 네.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의 회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다 네. 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은 유대인들이 그럼 당연히 신약을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메시안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전도 운동이 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알아차린 네. 이제 소위 이들을 핍박하는 네. 뭐 이제 그 단체에서 만든 이 다큐 같은 데 보면 아,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핍박받는 이야기 난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네네. 하는데 보면 신약 성경을 모아서 불태우구나. 신약 성경은 저주의 책이다라고 네네. 우리를 혼란시키는 책이라고 금서처럼 금서처럼 네.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를 종종 이스라엘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보는 그렇구나. 확실히 복음서 결국 성경이란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탈무드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 탈무드는 유대교의 경전이 아닌데 간혹가다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탈무드는 그럼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어느 정도의 그들에게 권위 있는 어떤 이야기 말씀으로 받아들여질까라는 고민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탈무드에 한번 꿈뻑 죽었던 사태가 있죠.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